강창윤입니다. 즐겁게 한번 비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평가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스카베이스 1은 뭐라고 설명하기 딱 어려운 이펙트예요. EQ라고 보기도 그렇고 단순 컴프레서라고 보기도 그렇고 하나의 모듈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톤을 메이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를 넣어놨는데 뭐 이거를 표현할 적합한 단어는 인핸서라는 말밖에 떠오르진 않네요. 자, 그래서 이 각 노브들을 움직여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악기에 물려서 톤 변화를 체크해 볼 건데요. 이번 시연은 또 우리 직원 성경씨가 좀 도와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이펙트에서 컴프레서 노브를 움직여 볼 텐데요. 컴프레서 노브는 스마트 컴프라고 봐도 되겠죠. 컴프레서의 모든 걸 조절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그렇게 맞춰져 있고요. 굉장히 빠른 어택과 릴리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오프 상태인데요. 오프 상태부터 올라가면서 엄밀히 말해서 오프 상태라기보다는 컴프레서의 트레숄드가 되게 높게 설정돼서 웬만한 볼륨으로 컴프레서가 작동을 잘 안 할 텐데 노브가 오른쪽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갈수록 컴프레서의 값이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트레숄드가 내려와서 어떻게 터치하든 컴프레서가 먹는 위치까지 내려오겠죠. 쉽게 말하자면 천정이 내려와서 여러분들 머리를 누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프레서에 먹는 그 양은 그 오른쪽에 제품의 가운데 있는 램프의 색깔로 알 수 있는데요. 녹색이 떴을 때 마일드하게 먹지만 붉은색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되게 과격하게 먹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시그널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자, 이번에는 컴프레서는 12시에 두고 스마트 미드 필터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돌아가 있는 시계 방향으로 다 돌아간 방향이 미드 필터가 작동하지 않는 방향이고요. 이제부터 커트가 들어갈 텐데 커트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베이스는 좀 더 잘 들리고 톤이 명확해지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데요. 단순히 미들 컷으로 인해서 이뻐진 톤이 아니고 존재감이 뚜렷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필터는 저는 한 11시 방향이 이 베이스에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놓고요. 이번에 한번 우측 하단에 있는 믹스 노브를 움직여 볼 텐데요. 이 믹스는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아주 심플한 노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무대 스테이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고음이 좀 더 선명해서 날카로우면 좋겠다 싶으면 고음 쪽으로 그 다음에 저음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왼쪽으로 돌리시면 되겠죠. 자, 역시 슬랙과 핑거 섞어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펙트에는 드라이브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되게 머디한, 라이트한 상태의 드라이브부터 개가 지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빡빡하고 표현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그런 드라이브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드라이브가 켜졌을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톤 노브도 같이 작동이 됩니다. 이 톤은 드라이브의 톤 색깔을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톤이 다 풀 상태에서 슬랩 테크닉으로 한번 드라이브의 양을 조절해 들어볼 텐데요. 제일 마일드한 드라이브부터 제일 센 드라이브까지 천천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손으로 드럼을 맞고 컴팩트한 페달이지만 위력은 정말 막강한데요. 회사는 토른헤임 오디오 디바이스라는 노르웨이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거기서 만든 베이스 페달 이름이 스카베이스 1인 거고요. 어찌 보자면 어찌 색깔의 배합상 EBS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EBS는 스웨덴, 얘는 노르웨이입니다. 가격은 되게 높아요. 노르웨이 본사에서 책정된 가격 자체가 세금을 제외하고도 이미 49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 가격은 지금부터 이제 55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판매될 텐데요. 가격은 좀 부담되지만 이 한 대로 여러분들이 컴프레서와 그다음에 인핸서를 겸해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이펙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페달보드에서 DI 바로 앞단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맨 앞단에 놓는 게 더 좋은 분도 있을 테고 그냥 레코딩 기어로 그냥 인터페이스 앞에 하나만 놓고 쓰셔도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펙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라이딩 베이스에서 새로 소개하는 원래는 올해 초에부터 계속 제가 설레발을 쳤는데요. 이제서야 판매가 시작된 스카베이스 1.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